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에 백성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죽음,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왕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노력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JTBC . 안녕하세요. 정조바라기 정조 전문가 김준혁입니다. 드라마틱한 직위과정, 비운의 가족사, 가슴절절한 러브스토리까지 드라마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조선의 국왕 정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조는 왜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 영조실록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노론과 소론의 당파싸움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다. 사도세자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성장 배경이 소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론 신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고 노론 신하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정조 18년, 마침내 왕은 그동안 구상해오던 승부수를 꺼내든다. 화성의 건설이었다. 화성은 완벽한 방어 전략을 갖춘 요새였으며 당시로선 가장 근대적인 성곽이었다. 화성은 자족도시 체제를 표방했다. 수원읍의 4개 구획을 따라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금융특혜를 마련해 인구를 끌어들였으며 저수지를 축조하고 국영농장을 경영하는 등 새로운 농업경영제도를 도입했다.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정조의 꿈이었다. 역사란 과거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에 대해서인데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은 정조의 리더십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조와 같은 바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맡게 된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백성들이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싸울 때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서학에 반대된다 이런 개념들은 아니었던 거겠죠.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조의 초상화는 좀 특이하죠, 그죠? 전혀 뜻밖의 장군의 복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군주의 모습인 거죠, 그죠? 정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과 무가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상하 동락을 추구했던 군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 이런 정조의 소통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하는 청년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하루를 반성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또 큰 리더가 된다면 앞서 정조처럼 검소하고 또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